나쁘지 않네. 가입도 괜찮고 수업도 2층 보데몰 완전 사냥에 좋은 아이템들이죠. 깨탁해요. 나중에 이런 아이템들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자본력이 좀 남았으니까 무기 과감한 투자 들어갈게요. 하프 찾아볼게요. 60. 요거 신상이에요. 살만하다고 봐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개탁가요.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. 신상품이에요. 개탈게요. 그래도 나중에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록퍼 달리면 40억이 비싸. 짜증나 죽겠네. 세줄 개 되나요? 세줄을 개 타면 뭐가 좋냐면 말이죠, 다른 아이템 두 자리를 비울 수 있어요. 세줄 있네. 세줄 있네요. 아함에도 있네. 아, 근데 이런 거 사면은 나중에 처리하기도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, 쌀 거면 아예 싼 걸 사야 되지 않나? 아니면 차라리 럭섬식구를 사든가. 아, 드드럭을 160억에 팔았어요. 나머지 나중에 맞추시죠. 그게 낫지 않을까? 애매한 것 같은데. 아, 아예 가게. 아메럭. 아하럭. 아하럭. 22석. 메메럭. 성배 7에 56. 6에 40 리카옹 8성. 22성 2추 보공 올테 데미지. 005에 00. 7에 24에 06. 아럭럭, 럭럭. 6에 54 AD 도전 15킬. 아메럭 12%. 추억 올테성. 상위 맞춰야 되고, 하위 4위 64위 17성 24%. 24% AD 두줄 110층. 5위 51 AD 두줄의 올텟 크월. 아, 럭 12%. 리티마트 공 40짜리. 4위 75 18성 19케이프. 어, 개 싸다.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이 서야 되거든. 바로 개태요. 잘 샀어요. 레게노. 아니, 이거 잘못 산 거 아니야? 잘 산 거 아니고. 잘 샀네. 일단은 요건 잘 샀어요. 개 잘 샀어. 축하. 요거 하나 살까요 일단? 어떻습니까? 구색 맞춰놓고 어차피 나중에 가입하라도 거의 이 가격이거든요. 살짝 손해보고 사는 느낌이긴 한데. 바로 원킬 느낌 보러 갑니다. 겟 가나요? 아메 덱 에디 두 줄 유니크 자리 가나요? 자기 좀 아쉽긴 해요. 한 장 더 남아가지고. 가나요? 저 지금 업됐나요? 네. 너무 기분 좋은 일 있어요? 어? 이거 사면 템 세팅 끝난다. 안 기모디? 아, 걔 들어왔나? 어디 갔나? 어, 깜짝 놀랐다. 메커 하나 직작해도 되나요? 대신에 레드큐브 좀 써야 돼요. 그렇게 손해보는 느낌은 아닐 것 같고, 하고 나서 가격 비교해드릴게요. 무난한 궁원적 떡자 갈까요? 쌍남자의 50퍼? 아, 예, 나중에 환영하시다가 이거는 걸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요. 아, 도도할게요. 개인적으로 레큐가 나을 것 같긴 한데. 그렇게 남았으니까 해볼게요. 레전 올라가서 개떡상 가나요? 가나요? 아, 아, 운 더럽게 없네. 죄송합니다. 손해봤습니다. 자, 이제 대망의 원킬 데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아니 헷갈리다. 아 ESD 이렇게구나. 데미지가 안 보여요. 3억 나오는구나. 맞나요? 3억? 아템 소개부터 해야 돼. 주소 탯은 2만 5천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. 가디언 105억 주고 샀고요. 아메럭의 공격력 145. 이거는 근데 제 생각으로 비싸게 산 것 같아요. 185억 마이스토리 매매럭 85억 주고 샀고요. 그 다음에 756 선배 그리고 벨트 8성짜리 6S 40초 나름 작도 잘 됐고 무기 2출부공 올텟 데미지 005의 00 그 다음에 위시그 다음에 메이커 직접한거 6의 51 메이커넷 7의 24의 공격 아럭럭의 럭럭 6의 54 30% AD 2줄짜리 요거는 70억 주고 샀네요. 아메덱 119억 주고 샀고요. 그 다음에 아메러 012 오른거고 럭인 상위 30억 계단 상위 진짜 잘 샀어. 4위 56에 00 21% 에디 2줄 하이 40억이고요. 신발 40억이고요. 신발 24% 에디 2줄 110추 5위 51 크올 에디 2줄 장갑이고요. 21억 아 럭 12% 럭 16까지 해가지고 하프가 60억 무난히 산 것 같아요. 리튬아트 040짜리 럭 3%에 럭럭 있고요. 24% 에디 2줄 4에 75추 000에 00임 폴로의 친구 00럭에 00크 아 폐공작 좀 하면 좋겠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템 자체는 뭐 싸게 조금 산 것도 있겠지만 좀 애매하게 산 것도 있고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팔 때 그렇게 손해를 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. 이제 심보러 파면은 주소탯이 3만대 되니까 충분히 원킬이 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템을 산 가격을 보여드리자면 2004.1억 아 든든히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제 앞으로요 아메템 계속 가실 거면은 여기서 뭐 이제 아이템들 다 22성짜리 사는 게 제일 무난하죠. 메커는 이제 나중에 깔끔한 펜던트로 교체하는 게 낫잖아. 아 템 세팅 근데 이거 얼마나 했죠? 한 2-3주 하지 않았나요?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